이제 인수위 활동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인수위를 처음 시작하면서 예전 인수위와는 달리 서리군 정책이 흘러나가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제 겨우 모내기를 끝냈는데 올해 수확량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벼 이삭이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농사가 어찌 될지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빨리 무언가를 달라는 독촉을 받으면서도 위원장의 방침을 따라주신 여기 계신 인수위 구성원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미래 먹거리 관련 국정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그동안 고민의 결과물들을 차근차근 국민 앞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문난 요란한 잔치는 아니지만 국민께 꼭 필요한 식탁을 차려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인수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제 개인 자격으로 검수완박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의 생각임을 전제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합니다. 검수완박은 대한민국의 70년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며 구체적인 논점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문제를 통해 국민들의 눈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비춰지겠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국민들께 살을 내달라고, 즉 고통부담 해달라고 부탁드리려면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뼈부터 깎아야 합니다. 국가부채는 쌓여가고 나라에는 돈이 부족합니다. 세금을 급격히 올릴 수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는 우리를 두고두고 괴롭힐 겁니다. 연금개혁은 일정 정도 국민의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께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고통분담을 요청드리려면 정치인부터 먼저 희생하고 국민 앞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민생 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검수완박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들께 희생의 모습도 개혁의 의지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칙보다 자신의 특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곧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기대에 맞게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가 제대로 재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